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권의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고 2022년 마지막 주일을 거룩한 성탄주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의의 면류관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나온 한 해를 생각할 때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은혜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물과 숨이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고 기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65년 동안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진리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당회장 목사님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돕는 남녀 선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